삼성전자한테 지분을 넘기기는 했는데 2년 정도 함께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보니까 아 이제 뭔가 좀 만들 수 있게 된 거지? 그래서 드디어 아까 본 손목시계용 반도체 칩이 이제 나오는데 성공을 해. 순수 우리의 기술로 만들어진 우리만의 제품. 아 저게 최초 아, 모델이구나. 저렇게 팔았구나. 아 삼성 거네. 진짜 신기하다. 아. 근데 디자인 멋있다. 근데 컴퓨터 시계 등장. 이 시계가 이제 대통령 박정희라고 이름을 새겨서 외국 국빈한테 선물을 하기도 했다는 거야.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외국 국빈한테 선물을 했겠어. 근데 이제 강기동 박사님은 2년 후에 결국엔 나머지 지분도 다 넘기고 미국으로 그냥 가셨어. 왜 그러셨지? 박사님의 인터뷰를 한번 먼저 보고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한국에서 돌아와가지고는 취직할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기술 자체가 국방 기술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밤낮 와이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와이프하고 자기하고 같이 살려면 반도체 인연 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하자 이렇게 돼서 이혼 안 하는 조건으로 반도체하고 인연을 끊었습니다. 지금 이거 그냥 막 벌려놔서 잡동산이 그냥 다 있는데 뭐 여기서 자주 작업을 합니다. 옛날에는 오일 확보하는 놈이 제일이라는데 이제는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놈이 제일이 된다고요. 그런데 반도체는 1등만이 돈을 벌어요. 2등만 찾아가지 않습니다. 한국이 2등, 3등이 되면 그냥 주저앉는 건 없어지진 않아요.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 브레인이 필요합니다.